널 기다렸어. You also don't know how ahead or behind you are a lot of the times, and that's why you start to see this kind of weird behavior. 승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Let's get this 굉장히, interview translated. 길게 느껴지는 경기였는데 그 주인공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뒤를 잇는 수면제 테란 2호 네. 김기현 선수 승리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예상한 대로 오늘 굉장히 힘든 winning?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I expected a very tough match from Ryong, and I was right. 일단 좀 지치는데 It was very tiring and long match. 아니 그래도 예전에 김민철 선수랑 네네. 2시간 반 경기를 했는데 네. 이 아래쪽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럼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네. 예전에 김민철 선수와 2시간 경기를 했었는데 네. 아니 30분 경기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게 그때는 네. 제가 played the 2-hour match against Sulky long time ago. 근데 오늘은 This is only a 30-minute match. 저는 그렇게 크게 작정은 안 했는데 예, comparing it to that match. 의도치 않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길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김기현 선수가 하루 연습 양이 네. 게임 수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은 많이 하는데 네. 하도 장기전만 하니까 네. It felt a lot longer than it actually was. 지금도 그런가요? 예전에 들은 건데. 일단 저는 그렇게 게임 수습 목매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그 게임을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네, 게임 수는 크게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모의 유산 들어와서 군단의 심장 때보다는 게임이 좀 빨라지긴 했잖아요. 네네. 잘 맞나요?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play. 있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페란데 테란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군단의 심장보다 확실히 빨라져서 좀 네. 약간은 힘들긴 한데 다른 종족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굉장히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대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테란 대 테란전은. 네. 또 싸우는 위치도 중요하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저도 해설을 했지만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게 무슨 상황이었었죠? 이게 앞에서 대치하다가 싸운 것 같은데. 그냥 싸운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 이게 그 각이 있어요. 각이요? 네. 뭐 어떤 각이요? 그러니까 탱크끼리 네. 이게 의뢰선이 많아가지고 잘 내리면은 그러니까 잘라먹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네네. 그런 게 있고 땅따먹기처럼 이렇게 조금씩 먹는 건데 네네. 방금 그 각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으로 득점을 한 편입니까? 유불리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이 장면에서만큼은 네. 득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지다가 조금 달랐던 게 있다면 네. 김동원 선수는 해방선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김기현 선수는 바이킹만 찍었습니다. 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양 선수의 판단이 달리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해방선을 찍으면 일단 뒤로 돌렸을 때 견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점 때문에 뽑으신 것 같고 저는 정면 힘싸움 위주로 하려고 일단 최대한 제공권을 뺏고 싶어서 바이킹을 찍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공격하는 battle, 쪽에서는 바이킹이 네, 바이킹을 찍게 되고 수비하는 쪽은 해방선을 찍는 건가요? 그런 개념은 없나요? 일단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해방선을 찍으면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정면 싸움보다는 뒤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해방선을 찍으면은 이제 상대가 바이킹이 더 많기 때문에 liberators, 네. 제공권에서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battles, 그 네. 각을 재는 싸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장면이 네. 아니라 한번 갈렸을 때예요. 네, 네. 자, 이거는 어느 부분이었죠? 20분 되면 엘리전 시작할 때 네. 이제 막 엘리전이 네. 돌입이 되는 거죠. 네. 엘리전 들어갔을 때 저는 김기현 선수가 멀티도 훨씬 많고 들어가는 속도도 빠르다고 봤는데 네. 이때 상대방이 앞마당 지역에서 한 차례 실수가 나오긴 합니다. 네, 네. 어딜 보고 있었나요 그때는? 아 제가 이때 엘리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을 잡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시면 제 앞마당에다가 건물을 꽤 많이 지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잡히면서 이제 좀 패닉이 설마 지나 싶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11시나 10시 쪽에 네. 있던 일꾼을 일단 최대한 빨리 옮겼어요. 네. 제 병력 쪽으로. 그래서 자원이 네. 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네. 상대방 입구 쪽 뚫을 때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네. 병력이 많이 줄어서 아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했었나요? 근데 제가 네. 게임을 하면서 여기 제 앞쪽 멀티를 상대방보다 꽤 오랜 시간 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 외, 내적으로만 보이는 이제 쌓인 자원이 아마 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애초에 네네. 그래서 이때 건물을 짓고 다시 뽑을 자원이 제가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자원 실시를 계속해줬고 네. 지금 병력은요 90대 53이에요. 아 네. 김동원 선수가 훨씬 많아서 저는 이때 김동원 선수가 물론 이제 김기현 선수의 자원 상황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네.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린 것 같은데
그럼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때도 아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어, 네 이때 보시면은 밑에 쪽 멀티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싸움을 만약에 걸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싸움은 안 하고 무조건 병력을 더 뽑으려고 네.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더 병력을 적극적으로 쓸 생각을 네네. 없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길어져서 네. 네. 좀 어느 부분이 포인트였는지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김기현 선수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삼성인 3라운드 시작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제 또 아프리카가 이기기도 했고 네. 어, 4등 포인트를 두고 네.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 네. 어느 팀이 가장 위협적인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순위로 봤을 때 저희보다 포인트가 1점이 높은 CJ가 네. 어제 지긴 했지만 경기력을 그렇죠. 봤는데 굉장히 다 잘하더라고요. CJ 새로 영입한 장민철 선수 네. 선수도 세레머니도 멋졌고 그래서 네. 아마 저희가 막힌다면 CJ와의 대결에서 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o well 어, 오늘 아프리카 대 진에어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진에어가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진에어는 네. 그냥 1등으로 가라.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팬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The round, 어, 여태까지 작년부터 저희 포스트 시즌을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라운드로만 치면 6개 남았거든요. 마지막 라운드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꼭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인터뷰로 감사합니다. MVP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 we want to make it to the postseason for our fans. Sick. God, that was such a good TBT. Yeah, that was Man, awesome. Man, that was like just... I love that he went over it all, too. Well, I think... Asked some good questions. It's actually really great because, I mean, there's a lot you can learn from a game like that specifically. I mean, there's just so many variables. Oh, and yeah. Late game TBT like that, especially when you're like... When you both survive a base trade, I mean, that's when it's about as crazy of a game as you can get. So, guys, definitely tell your friends to watch that. That was a really cool TBT. Congratulations to our winning team, but we're only halfway done with today's broadcast. We got another team match coming up in just a little bit here. Yeah, it's going to be Afrika Freaks versus the Jin Air Green Wings. A very important match for Afrika. They were able to win yesterday on the back of Patience. He's looking like a god right now, and he is going to be going up against SOS in that first match. This should be a good one. But what about their mystery player, Symbol, the Shadow Nerd? Why is his picture not there? I don't know. We'll see. We'll see what happens with that. It's because he's got a downward arrow. They just hide his face if you're not good enough. He's cloaked right now. Somebody make a turret so we can see Symbol. Well, guys, and that's going to be on New Gettysburg, the new map, too. That's right. Let's see what happens there. Guys, I believe we are almost about to go to a break, so stay tuned. We'll be back here at the Pro League 2016.